이번 주는 이제 하락한 종목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최악의 맛으로 뽑을 만한 종목들도 많았는데, 그 중에서 어쨌든 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선정을 했고요. 항공주 중에서 티웨이 항공입니다. 티웨이 항공이 이번 주에 일단 기본적으로 급락을 했어요. 근데 여행주, 항공주 이번 주에 다 흐름이 별로 좋진 않았죠.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했던 부분도 있고, 유가와 환율이 강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의 수익성을 훼손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, 또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글로벌적으로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어요.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행주와 항공주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, 특히 티웨이 항공은 급락을 좀 했죠. 이슈는 있었습니다. 유상증자, 신규상장에 따른 부담이 반영이 됐죠. 신주가 5천만 주, 5천만 주가 발행했습니다. 어마어마한 양입니다. 정말 엄청난 양의 신주가 발행됐기 때문에 지분 가치 희석은 어쩔 수 없었어요. 예전에 보시면 뭐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, 항공주가 워낙에 이제 돈을 잘벌 때는 잘 벌지만 못벌 때는 이제 적자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항공기 한 대가 진짜 엄청나게 비쌉니다. 한번 띄우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. 그래서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적자가 굉장히 쌓이는 구조인데,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유상증자죠. 자본금을 늘려서 돈을 받는 거예요. 회사 운영 자금 쓰면 되니까. 대신 한 주당의 가치는 희석되죠. 그 부분은 기존 주주에겐 좋지 않은데, 제가 유상증자를 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?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강의를 제가 이전 런앤런 강의에서 했습니다. 유상증자를 할 때는 목적이 중요해요. 운영 자금 마련인지, 신사업 추진인지, 투자인지,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는데, 보통은 유상증자를 할때 투자, 증설, 이렇게 성장 모멘텀의 드라이브가 쫙 깔려진 유상증자면 유중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유상증자인데 단순히 그냥 운영 자금 마련이라면, 이거는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. 단지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를 그냥 운영할 수 있을 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데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, 이번 티웨이 항공은 후자죠.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에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채무 상환 자금, 빚 갚는다는 거죠. 운영 자금, 말 그대로 회사가 굴러갈 자금입니다. 그러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. 물론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운영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, 요건 좋아요. 요건 좋지만 이걸 통해서 기업이 막 혁신적인 변화를 해요? 이건 아니잖아. 그러다 보니까 한 주당의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리스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, 이거는 티웨이 항공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모든 항공주의 공통 내용입니다. 요즘에 WTI가 좀 안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100달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. 환율이 진짜 문제예요. 원달러 환율이 거의 막 1300원을 향해서 막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너무너무너무 커질 수 있어요.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에 대한 투자 심리 좀 약화될 수도 있고요. 지금 항공권 엄청 비싸잖아요. 여행 가실 분들은 좀 기다렸다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,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, 어쨌든 환율과 유가에 대한 부담도 있다, 요 부분입니다. 다만 이제 기회 요인도 있죠. 일단은 한번 맞았기 때문에 악재가 좀 반영된 게 아니냐,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, 국제선 항공권 판매라든지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수익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, 투자 심리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술적으로는 올해 초 전저점 부근까지 밀렸죠. 그건 전저점에서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, 그거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야 될것 같고,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라면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,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니까. 이 종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,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. 발바닥에서 아무도 못 삽니다. 발바닥에 샀으면 그건 운이에요. 발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무릎에 사자.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도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. 발바닥에 사지 말고 반등 확인하고 무릎에 사야 되니까요.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